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디 밴드 발산역 3번 출구입니다. 우리가 누구? 발산역 3번 출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 발산역 3번 출구. 오케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그럼 저희 멤버 다 같이 소리 질러. 가져와. 보컬 나야. 알았어? 야, 이 친구가 코러스를 맡고 있는 한현민이라는 친구인데 옛날부터 보컬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제가 보컬인데. 오케이. 보컬은 우리가 먹을래? 오케이, 한잔 줘봐. 오케이. 소리 질러!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멤버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 스크림! 라보리아! 뭐라고? 라보리아! 네 목소리로 해. 아이고리아! 힘든 관계로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 팀의 최고의 베이시스트 이재형! 이 친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타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줘! 오늘은 개소리네요. 잘했어. 오케이, 나와 이제. 자, 다음 우리 팀의 미친 크레이지 커플 작곡가 JYP and 미친 키보드 미키! 야 미키! 너희 다 아는 거 보고 내가 방금 떠오른 노래가 있어. 어떤 노래? 잘 들어봐. 이상하게 저희 위키가 오늘 처음 하는 공연이라서 감정이 많이 복받침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영훈아 감독의 락커 전영훈아! 수습해. 오케이. 그럼 저희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노래. 제목 키스 키스 키스. 아빠가 출근할 때 엄마가 안아줘도 좋습니다. 야, 저희 이번 앨범에 저희 노래가 약 20곡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노래가 다 이딴 식인가. 저는 짧게 불러요. 오늘 보니까 이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저 맨 뒷줄에, 야 이쁩니다. 그 중간 줄 좋습니다. 그러면 아 깜짝이야. 이 목소리로 해. 나 닮았네. 우리 너무 닮았다 싶은데. 너 혼자 저 소리 질러. 마이크 어디서 났어? 이거 맞지 않아.
얼굴 보면 공연하기 더 싫어지거든요. 내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이상하게 어? 그러지 마. 몸매 하나 끝내시지 않아? 들쑥나 속해. 약 2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곡부를 차립니다. 오케이, 저희의 마지막 곡. 한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희생하시다가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여러분들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제목 그랜드 마더. 서울 쪽은 환경을 전용